괜찮았습니다. 단음봉 갑니다. 쫙, 띵. 제비 고개로 갑니다. 제비 고개로 갑니다. 계단이 뭐 초입에서부터 계단입니다. 오늘 세 번째 타는 산입니다. 변산반도에 있는 변산. 하루에 세 개 산 타보셨습니까? 오늘 마지막 산 탑니다. 힘드네요. 대가리 빠져서. 우리 남편은 말도 잘 올라가네. 자, 군데군데 뭐 좋은 거 있으면 찍어 올리겠습니다. 직소폭포라고 있는데, 저희는 그냥 직소폭포는 안 가고,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. 길이요, 전수 계단입니다. 계단길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직수폭포가 나오는데요. 저희는 직수폭포 안 갑니다. 관음봉만 갑니다.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. 또 계단입니다. 계단 참 많네요.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니까 자, 이제 멋진 뷰. 다만 동네가 있습니다. 와,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관음봉 하늘하고 너무너무 멋있어. 야, 오늘 날씨 좋다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진 진짜 잘 나와. 와, 진짜 멋있다. 예술이다, 예술. 예술이야. 인공이야, 저게. 너무 멋있어. 와, 멋있어. 하하. 계속
아이고, 요 바위산이에요. 아주 진짜 뭐 바위가 진짜 어머,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 뻔했어요. 3시 넘어서 산행 시작해갖고 지금 중턱 한반 왔습니다. 아마 해넘이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계단 밟고 올라왔더니 또 이제 600m 남았습니다. 가는보. 자, 오른쪽으로 갑니다. 낙석 떨어지면 이제 보호하라고 낙석 위험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산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. 신기합니다. 이제 가는봉 200m 남았습니다. 200m. 자,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야 되겠네요. 이제도 정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위험해서 내가 좀 찍어보려고. 알았어. 여기가 좀 위험해갖고 내가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네. 여기가 좀 위험해요. 여기서. 잠깐만 할게요.